서울 성북구에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3대 종교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이웃 사랑에 나섰습니다. 새 종교는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를 공동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소윤 기자가 전합니다. 스님과 신부, 목사가 한자리에 나란히 앉은 보기 드문 광경이 성북동 성당 은총관에서 연출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 맞이한 사랑나눔 장학증서 수여식. 성북구 길상사를 비롯한 성북동 성당과 덕수교회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해 10월 종교 화합의 모델로 평가받는 이들 세계 종교연합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이 장학금 수여를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작년에 10월 15일날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종교연합 바자회는 지난 2008년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의기투합한 결실은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자회는 생활용품과 지역 특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는 성북동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종교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종단에 모여가지고 함께 종교 바자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지역에 있는 장학생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좋은 일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우리 세 종단만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청의 이 성북구의 큰 잔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나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90여 명, 총 3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조성된 수익금 3,400만 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에 더해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사랑나눔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종교단체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같은 어떤 하나의 취지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3대 종교기관이 해마다 돌아가며 공동 주관하는 바자회와 장학증서 전달식은 내년에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인 성북동 길상사 중심으로 열립니다. 3대 종교가 모여서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또한 이 힘들고 각박하고 또 냉철한 이 사회에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저는 길상사 추진을 하면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성북동의 3대 종교가 서로 벽을 허물고 같이 바자회를 통해서 자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성북구 지역의 세계 종교가 힘을 모아 펼치는 사랑 나눔 행사가 종교 화합과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윤소윤입니다.